다이암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아 먹어보십시다. 야, 두부에 딱 해가지고 볶은 김치를 딱 올려고. 냉동 먹으면 되었다. 맛이 괜찮아? 아니면 생김치도 줄까? 나 두부를 훨씬 좋아해. 내가 조기 어릴 때는 이런 거 진짜 맛있는 줄도 모르고 바삭바삭. 지금 빨리 먹으면 배가 불렀어. 빨리 빨리 기마 빨리 나가라. 1분 2분. 맛있게 세 발이에 2만. 맛있어. 순종스 순종스 이리 와봐. 순종아 이리 와. 이리 와. 안 온다. 여러분 혼인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. 신고 신고. 아 신고 하네. 내가 신고 해줄게. 아 결혼한 지 한 달도 넘었는데. 혹시 방귀 꼈어? 아니. 방귀 냄새. 아 이 정도로 지독하지 않다고 야외에서 이 정도로 냄새 날 정도로. 무슨 냄새야? 뭐지? 혼인 신고. 혼인 신고 취소 불가. 헐 한자. 한자 몰라? 알아. 오. 루틸이 상대. 아 남편 아내 나 여기네. 유. 네. 유진세요. 유가 말이야. 이 유야. 아니면 검색해봐. 아 자존심 있는 거야. 참진. 아 이게 맞았네. 이게. 열매 실. 열매 살 아니고 열매 실. 네, 대충은 알아. 돈이 뭐야? 엄마 아빠 주민번호도 필요해? 응.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띄나 봐. 아. 그 가족관계 증명서 떼우자. 떼울까? 이렇게 기계가 있네요. 일반 증명서 하면 될 것 같은데? 우와. 500원. 아이고. 오. 나도 해야 돼. 엄지로 해봐, 엄지. 됐다. 여러분, 한글보다 한자를 잘 쓰는 이 사람은 정체가 뭐죠? 나 옛날에 서해학원. 아니, 알았어요. 빨리 쓰세요. 한의원에 약 찾으러 왔습니다. 저희 짐 놓고요. 약 찾은 거 놓고. 스타벅스. 어, 잠깐만. 쿠폰이 이 폰에 있나? Sorry. 오, 이 핸드폰이 아니에요. 실버라인 졸려 죽네. 나 혼자 갔다 올까? 왜? 졸리다며. 그래. 실버라인 손을 보여주세요. 그거 되게 좋아하네. 나 이거 꼭 해. 근데 그거 너무 많이 해도 손 아파. 원래 마사지 너무 많이 받으면 기빠져. 오! 여러분,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자리잖아요. 여러분이 참 이 좁디 좁은 책상 위에 있단 말이에요. 이 빵을. 마사지 다 하셨어요? 네. 그릇이 쓰여. 오 카스테라가 아주 겉에가 종이야. 몰랐어. 맛있네. 수박 카스테라 괜찮은데? 오빠도 먹어. 맛있지? 크림이 엄청 장난 아니네. 이거 마약인데? 와 이거 크림 미쳤어. 되게 안 달고 맛있다. 한희 선생님이 빵에 방부제 들어있다고. 너 내 몸에 좋을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? 선생님! 죄송해요. 내 몸아 미안해. 하지만 내 입은 고마워할 거예요. 오빠 나 안 될 것 같아. 이것 좀 가져가줘. 막 입에 막 그냥 빨려 들어가 막.
네. Hey man. Yeah. 잘하고 있어? 아, 잘하고 있죠. 어디 어디? 오. 이제 바로 나는 기다리고 있었지. 아, 감사 감사. 여러분 제가 발 네일 받은 게 벗겨져서 받고 왔거든요. 이렇게 호피 무늬로 받아봤습니다. 예쁘죠? 여기가 발톱이 잘려 나갔어서 한번 연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. 뭐 연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. 그런데 파스타! 짜자자잔!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진실이 이거 먹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. 바꿔. 응? 바꿔? 이거 덜어줄까? 아니, 괜찮아, 먹어. 오빠 너무 적잖아. 어, 아닌데? 맛이 괜찮네. 너무 행동이 빨라. 내가 하려고 했는데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. 네. 좀 탄맛이 날 거랬는데 괜찮은데? 난 한약이 잘 맞나 봐. 난 좀 자야겠어. 어? 지금 30분 남았는데? 아, 너무 졸려. 심부라잉. 심부라잉. 나 너무 졸려. Hello, man. 야. 나 너무 졸려. 조금 눈 감고 있어. 하이암. 저는 엄마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에요. 근데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식구들이 모일 것 같아서 엄마가 좀 더 바쁠 것 같아요. 명절급으로 음식을 할 예정이라서 우리 엄마 또 하다 보면 안 못 멈추거든요. 엄마가 사람을 먹이는 즐거움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빡세긴 하니까 제가 있어봤자 별 도움이 그리 되진 않던데 도와주러 가요. 지금 쉐버라인을 열심히 편집하고 있고요. 회사로 수업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제 방송하고 좀 늦게 자가지고 오늘 좀 일찍 만나기로 했었는데 일찍 일어났더니 엄마가 좀 더 늦게 만나자 그러셔가지고 아싸 잘됐다. 안 그래도 졸렸는데 더 자야지 하고 더 잤는데 좀 너무 더 자버렸어. 그러니까 엄마는 좀 딴 거 하고 있겠대요. 언제 왔어 왜? 어. 응? 편집하고 있어. 아, 그러면 나 좀 따로 와야 되겠네. 빨리 끼겠다. 안전벨트. 이렇게. 이거 봐요. 완전 커. 무게가 장난 아니네. 맛있다. 맛있어? 응. 눈을 먹어. 도라지 죽을 까고 빨리. 부침기 빨리 해야 돼. 내가 부침기 할 동안 뭐 해? 네가 안 태우고 가겠어? 응. 사진 더. 여러분 이거 제가 했어요. 동태전. 엄마가 팔을 딱 펼쳐주면서 지금 버섯 삶아 놓고 시집 가기 전에는 안 도와주더니 시집 가더니 도와주고 또 말 지어낸다. 낙증하고 도와주네요. 이거 버섯을 삶은 거야? 아니야 물에 불린 겁니다. 아 그냥 불린 거야? 아 도라지 삶고 거기에 고사리 또 삶고 한번 제쳐냅니다. 이거 목이버섯? 저것도 아까 삶았고 근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이 요리를 뭔가 아, 나도 좀 배워야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가지고 보시오. 보고 있어요. 알았어요. 뒤집어야 됩니다. 네. 여러분 이것도 제가 다 썰었답니다. 아주 잘 썰었어요. 오. 그냥 그렇다 이 말이지.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어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. 잡채 냄새가 여러분들께도 나지요. 잡채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? 기똥이로 찹니다. 스스방 왔나? 스스방 먼저 초밥 먹어. 일라 스스방 날씨 춥지? 스스방 날씨 춥나?
수수방 내 맛 씹나. 왜? 수수방 내가 오늘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알아? 얼마나 했어? 내가 딱 보여줄게. 잘마. 어, 왜 일어나? 자 봐봐. 어? 내가 아까 이런 이거 내가 다 썰었단 말이야. 아 고생하셨네.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. 어 도라진 아니야. 이 잘못 보여줬어. 이 무 내가 다 썰었어. 아 고생하셨네. 그리고 이거 진짜 내가 다 했어. 이걸 또 내가 다 아, 이렇게 했다고. 내가 여기 들어가는 야채를 내가 다 볶았어. 엄마가 시키는 게. 오늘 많이 도와줬다 그래. 힘은 들기라. 많이 어.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 그럼 되나 하루 이게 잠깐 했다고. 자체 내가 많이는 안 줄게. 나중에 업무해야 되니까. 내가 뭐? 영광의 산책까지. 뭐야? 비었어. 그럼 조금 하다 보니까 비었다 그렇게 하네. 그 피는 비록 안 났지만. 아 피곤하다. 맛있지? 많이 먹어 수수방. 이거 하나로 갈 수 있으면 갈까? 근데 오빠 내일 잠바 뭐 입어? 우리 롱패딩 입고 가서. 왜? 맡길 거야. 롱패딩 굳이 입고 가? 안 입어도 되겠어? 내일 엄청 춥지? 내일? 라시 라시? 영하 6도? 엄청 춥네. 아 위에 넣었나 보다. 어? SG로도 파우치에 얼른 챙겨줘야지. 안 챙기고 잘 수 있나요? 에스쁘아를 가져가 볼까. 어쨌든 SG로도 더블웨어. 무릎 뚫린 청바지는 입어도 되겠지?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 정도 날씨에서 입었으니까. 어우 어떻게 입어야 되지? 청바지. 스커트엔 이건 너무 누르팅팅한데. 샌프란시스코 음이 왜 이래? 자 좋고. 오빠는 니트도 챙겼어? 어 니트 좀 덥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그 정도 아닐까? 거의 15도에서 20도라고 보면 되거든? 15도면 니트 되나? 아 이게 색깔이 안 어울려. 아 옷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오빠 되게 얇은 것만 챙겼네. 내 옷이 없다니까 이거밖에? 그 정도 더울까? 그 정도는 더울 것 같아. 그럼 나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네. 그냥 한 벌 가지고 5일 내내 입으면 안 될까? 아유 수수방. 어? 내가 정신이 없는 것 같다. 지금 옷이 두서가 없어. 나 내일 뭐 입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. 근데 오빠는 어떤 바지에 뭘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? 그냥 바지가 나 두 개밖에 없어서. 아! 이런 조끼 너무 더울까? 홍콩의 가죽 자켓. 이런 거 입지.